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유튜브 예원교회 채널 또는 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교회 앱에서 인터넷 생방송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예원교회 채널에서 구독 및 알람 설정을 하시면 보다 손쉬운 생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선교회는 기존 부서별 예배 시간에 자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현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후 변동사항은 교구 및 기관 담당 교역자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한 교회의 온라인 통합계좌를 안내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본당 헌당헌금, 감사헌금을 비롯한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계좌를 통해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송금하신 후 편하신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교회 앱의 온라인 헌금에서 항목별 헌금 내역을 입력하시면 개인 헌금 항목별로 헌금이 집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렘넌트국 자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부서별 예배 시간에 맞춰 열린 온라인 예배에서 각 가정의 렘넌트들은 영상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렘넌트들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 박윤희 권사의 간증과 인터뷰를 함께 보시고 이어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교사 박윤희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이기를 폐하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또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렸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포럼을 나누는 것도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 안에서 또 1인 1교회와 놓고 같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이 시간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귀한 시간으로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부분에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참된 평안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화이팅! 기도하고 우리 심야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찾아가 주셔서 전에 체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가정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온 중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에 체험하지 못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혼자서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했지만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홀로 다락방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기회에 전에 체험하지 못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가 아닌 이단 집단의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되며 한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주님이 문제의 나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를 제공한 이 신천지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와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단 집단이 이번 코로나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는 다시는 영적 사기를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원리스 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거리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가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 다 되도록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같이 우리 4절을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심야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19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을 인해서 지금 접촉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 밀착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정말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이 블루란 말은 우울함, 우울증, 또 우울한 마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블루.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기본적인 불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외출을 안 하고 집안에만 있고 매일 뉴스는 코로나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아주 민감해지고 그렇게 또 집안에 있다면 운동량도 적고 수면도 장애가 되고 불안 심리가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악순환이 된다. 저도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3m 떨어져 앉으리.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아, 그래도 불안하대. 주여.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서재.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이 뉴스만 계속 집에 앉아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그것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마치 그 병균 앞에 온 것처럼 지금 어느 나라에도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를 지금 일주일에 5부제 해서 팔고 이걸 지금 떨어져 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온 길거리에 전부 다 그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 거의 없대요. 마스크가 떨어져 가지고 많지 않대요. 방역이 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기침을 한다든가 증세가 나타나면 마스크를 해라 그런 말해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대통령부터 막 마스크하고 다니니까 전부 다 그냥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불안 속에 다 그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블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이 블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삶.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24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시, 24, 25 영원. 여러분이 이 62가지 속에서 이 21가지의 비밀을 삶 속에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4시 주님과 교제.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걱정 두려움에 잡혀진다 이 말이에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여기서 완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91편 7절에 왼쪽에 천명이 오른쪽에 만명이 전염병으로 자빠져도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는요 사실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변화무쌍한 현장이 언제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던 목적지가 사라질지 또 어떤 맹수가 어떤 그야말로 이 맹독성 동물이 그렇게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위기가 지속되는 현장이 광야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현장이 생업 현장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김포공항에 오늘 신문 보니까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았다. 한 대도 뜨지 않았다. 항공업, 여행업, 종사하는 분들, 식당이나 카페 하는 그런 소규모 개인 사업하는 소상공인들. 지금 뭐, 그야말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뭐, 폐업 직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 서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영계 모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지금 광야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이럴 때, 위기 때, 사면 쪼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여도 이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그 끌어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 어려움이 와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어려움이 와봐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려움 왔을 때 이 어려움,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지금 사인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적 있냐 말이에요. 완전히 내 몸지 서지 않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 적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른 적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절의 교회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영적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우리 삶이 영적 여정이잖아요. 모든 게 포커스가 다 교회에 맞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스케줄이 다 우리가 교회에 맞춰져 있고 훈련에 맞춰져 있고 우리 신앙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3주간 지속되는지 한 달 동안 지속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막연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것들 헛되이 버리게 하지 아니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그래서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모든 것 어떻게 해결할지? 내가 다 없습니다.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적 해석. 영적 해석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될 시간표에 지금.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주력의 말씀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광야의 삶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확된 자에게는 이 광야는 오히려 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거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실망 자세를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적당하게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영적 눈이 열려서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틀 청산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도착을 해서 경험한 첫 번째 역경 갈증이었습니다. 갈증. 자, 마라의 선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배가 됐지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다고 한 건데 이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이래 된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영적인 해석이 안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정말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요라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엘림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에 도착할 점에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 둘째 달 15일은 한 달 반 됐다 이 말이야. 자,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또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60만이니까 이 애들 뭐 여자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때 나온 것이 과거에 돌아가고 싶은 욕구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와 떡을 먹고 그야말로 당장 먹을 것으로 인해가지고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 이들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 원망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산물이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출애굽의 열 가지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마라의 선물을 다물로 만든 기적, 이거 행해 준 것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몇 년, 몇십 년 전이 아니에요.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이게 이들 삶 속에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엄청난 기적을 한 달 반 안에 엄청나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이 뭐냐? 눈에 보이는 서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 물질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 대부분들이 그렇게 물질 문제가 오면 그렇게 벗어나지는 못해. 너무너무 돈을 사랑해.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해. 일만 악의 뿌리인데. 이렇게요, 예틀을 깬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예틀을 깬다는 게. 그래서 이 참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들이 다 뭐 좀 잘 밥 먹고 잘 산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몇십 년 안 돼요. 그 뭐 60년대, 70년대 배고파서 불과 뭐 30년 전에 다 배고파서 삼시세끼 밥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새끼 빠먹는 거 걱정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런데도 욕심이 많아요. 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이 돈에 대한 애착, 이거 물질의 애착 굉장합니다. 이 상처, 이 불안, 이 예털 못 빠져나와. 이 성령으로 치유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치유 안 된 사람 아까워서 못 드려, 아까워서. 아무리 많아도 못 드려. 계속 불평 원망해, 원망만 해. 심리학에 보면 투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남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무의식적 마음의 작용. 그런 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하게 잘 있는 자기들을 광야로, 그래 사지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한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투사예요. 쉽게 설명하면 남탓하기는 남탓.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 남탓.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돼가지고 모든 뉴스 초점이 여기다 맞춰져 있어. 만약 코로나 이 사태가 없었다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죠? 4.15 총선 때문에 난리겠죠. 막 방송마다 막 계속 막 그런 막 그 총선 문제로 초점 맞췄는데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면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탓이요 없어요. 좀 남 탓이요. 전부 남 탓.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서로를 물고 뜯고 그냥 서로 원망하고 사활을 그려요. 거기에다가 서로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이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후진국 이 달고 다니요. 정치 후진국. 이런 투사 남탓하는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퇴행이에요. 퇴행. 미래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퇴행하는 사람, 삶을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퇴행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변신도 잘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냥 퇴행해버려요. 심지어 노예생활 하던 때를 미화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 지금도 새 가족 중에는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형통하게 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예수 믿었는데 상황은 전혀 기대와 반대가 될 경우가 많아요. 아니, 예수 믿을,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못해. 예수 믿고 나서면 그 뭐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뭐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런 새 가족들이 있어요. 이거 다 사단이 뿌린 가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의 과거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뭐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신분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사단은 계속 생각 속에 옛틀이라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영적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못된 습관, 못된 뿌려, 부정적인 체질 바뀌질 않아요. 그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옛틀을 벗어야 돼. 옛틀을 못 벗어.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 삶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하나님.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말이죠. 여러분이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돌에 맞추고 사람에 맞추고 사건의 문제에 맞추면 여러분 답 없어요. 뭐든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와도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되냐. 영혼 구원에 맞춰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거기 맞췄다고. 영혼 구원.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신하고 여기에 모든 걸 다 24시에 뿌렸어요. 영혼 구원에. 모든 삶을 다 오랫동안 근 20년 동안 테레비 신문도 거의 안 봤어요. 세상과 끊었어. 수업하면서 뭐 절에가 앉은 게 아니고 산에가 앉은 게 아니고 이 도시 이 세상 속에서 그래 살았단 말이요. 여러분 절대 영적 퇴행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잡고 믿음에 전진해야 돼. 대응하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 모든 예틀을 오늘부로 완전히 청산하죠. 예틀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아직 예틀이 벗어나지 않았구나. 예틀. 완전히 새로운 생각. 그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예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예틀에 탁 걸려가지고 또 대응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성장하다 또 대응하고 계속 반복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사기 있어 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지 계속 터졌다가 또 회개하면 또 해방식이 줬다가 또 원망하다 또 같이 들어가고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 영계모도 성도들 오늘부로 완전히 예틀을 청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새뜬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공급입니다. 4절 5절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 줄이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용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겠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와서 부르짖은 후에 준 게 아니. 모세와 아론은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부르짖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을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여러분 삶이 사도행전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어떻게 살고, 돈이 없어서, 내가 공업이 안 좋아서, 내가 자녀가 이라서, 내가 남편, 전부 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언약 잠재운 한 사람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을 확실하게 달리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달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다 살려내버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의 여정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아요. 심지어 직장이 산다고요. 사업장이 다 복음으로 지교회가 된다고요. 우리의 여정, 우리 인생 여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정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뭐요? 하나님이 시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인데 날마다 그것을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참된 이 안식을 위해서 그 거둔 것에 값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 세밀하게 해주었어요. 이 본문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해서 만나라.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라는 뜻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색깔은 하얗는데 그것을 먹어보면 꿀 섞은 과자 같아. 그것이 매일 하늘에서 쏟아져.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냥 쏟아져.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이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주셨던 40년 동안.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후 그 땅의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있게 되니까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날부터 그쳤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이 뭐요? 이 시대 언약자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체험해봐야 돼. 이 목사가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야. 나는 그거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지금 증인으로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언약자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줘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이삼칠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이 영교회가 교회들 많지만은 정말로 언약자분 교회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역을, 이 나라를, 수도권을, 이삼칠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언약 영속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이 오직 교회 올인했다고 하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같이 간다고 하면 도만 품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와서 예배 속에 들어와서 찬양 속에 들어와서 정말 훈련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무슨 생각 속에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는지 잘 아시잖아요. 확실하게 언약 영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100분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패보다 더 무섭습니까? 이런 게임도 아니에요.
빌보 4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좀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라고. 사람 말은 그렇게 많이 믿고 영향받으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언약적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린 얘기가 뭐 이렇게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드디어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드릴 수 밖에 없지요. 가족들이 다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지속하세요. 매일 하세요.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릴 때도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간문이 그야말로 뿌리채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 한 구약학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이 만나가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신 유익한 양식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다. 먹은 게 만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에 만나 먹었는데 질병 걸렸다든가 영양실조 걸렸다든가 이 기록이 없어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 하늘에서 신선도가 얼마나 좋게 매일매일 새로운 걸 매일매일 주시는데 우리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은 거 있잖아요 주로. 응? 매일 새는 그 만나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모든 영양분이 응집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최고의 양식을 준 거예요. 최고의 양식.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요, 이 시간표가 오히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언약적 기도 가운데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8절을 봅니다.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가 되어야 내 말을 제대로 지키고 살겠느냐?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어떻게 내리시고 어떻게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여섯 동안은 매일 내가 주겠다. 여섯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매일 양 먹고 매일 그날 양식을 재라. 그날 먹을 거 그날만 가져가라.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가르쳐 주세요. 세밀하게.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예배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분량. 이틀치 분량을 그렇게 챙기라고 세밀하게 말씀해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요. 그래가지고 막 욕심 막 그다 가지고 막 많이 가져가지고 시큰 배불리 먹고 남아 남겨놓고 아침까지나 다 썩어버려. 막 벌레 먹고 썩어버려.
말 안 들어.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량을 그렇게 가져와서 안식일을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안식일을 챙기라 했는데 안식일 그 잊어버려 기억지도 안 하고 또 안식일을 또 나가 만나 어디라니 만나 있어야지. 무슨 말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니 말씀을 따르지라니 막 그 근성으로 들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그래 허탕쳐 안식일 날 떡 나갔다 허탕쳐 허탕이지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응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평생. 참 억울하지요. 평생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 받는 행동만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길을 남기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응답받는 시간표를 비껴나갑니다.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응답받는 시간표를 꼭 비껴나가. 응답 못 받아. 조금만 맞추면 응답받을 텐데.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이걸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행편 환경 모르시겠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지금. 나 태어나서 이런 일 처음 본다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이런 일을 처음 당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할 모르시겠냐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성격상 빈자리 있는 것도 비어 있는 것도 자리도 싫어해가지고 화를 내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면서도 평소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계속 하시는지 신기하다 그래. 하나님이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 흥분하고 저는 도리어 더 흥분해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통해서 합류에 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대들어 주실까 기대하고 있어요. 절망이 아니에요. 더 영계 헌금을 뭐 두 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3주째인데 첫 예배를 못 드릴 때 헌금이 평소처럼 똑같이 나왔어. 온라인으로 헌금하는데 어떤 분이 더 많이 했어. 우리 집사람은 자기 두 배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뭐 평소도 똑같이. 이야. 오늘 유 목사님 뭐 만들기니까 평소도 했다는데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통계가 있잖아요. 매년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예언계 성도들, 이야. 이번에 보면서 내가 감동했어요. 영적 수준이 대단하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평소 때 같으면 이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대가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다. 그걸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영계 성도들은 모두 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그걸 내가 체험하고 너무 감격하고 내가 막 자랑했어요. 우리 영계 성도 수준이 이렇다고요. 영적으로. 앞으로는 주일날 헌금 주머니 안 돌려도 될 정도가 안 되겠나. 그 정도로.
칼빈의 종교 개혁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 그거 가지고 종교 개혁이었어요.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이게 요한 칼빈의 이 신앙 사상이에요. 성경대로 하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영적 중심. 이 중심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가슴에 품고, 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 광야 환경 가운데서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책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피로를 다 채워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 영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정말로 2, 3차례 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 일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학업 문제, 우리 성도인들의 직장 사업 문제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고 계시오니 우리 성도들이 언약의 연속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만나를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절대로 염려 걱정 불신앙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언약 잡고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쉼 없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옛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언약 속에서 새 틀을 갖추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직장천국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완전히 각인 뿌리채 열겨져서 영향 입혀나가는 현장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교는 언약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요, 렘넌트 공동체요, 운리성 공동체요, 성경 공동체인 것을 정말로 온 성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확인하면서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성인들로 다 새롭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광야같이 사면초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쉬임없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